다음은 저희 앱로 준비되어 있는데요. 매수가 69,100원에 비중 10%입니다. 전문가님, 앱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. 어떻게 보실까요? 앱로요? 네. 69,100원 맞나요? 그렇네요. 네. 앱로 지금 손실 구간이시군요. 맞죠? 네. 죄송합니다. 네, 아닙니다. 일단 앱로 관련해서 지금 4만 원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이 좀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5만 5천 원 구간 좀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6만 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 상승이 기존에 삼성 관련된 서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었고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이 자리가 좀 만들어진 거예요. 일단 이 자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1차 뭐 좀 스윙 관점으로 멀리 보신다면 지금 7만 원, 9만 원까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 단기적으로 내가 너무 걱정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5만 원, 5만 5천 원짜리 왔을 때 비중을 일부 좀 줄이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